1980년 5월 20일 아침 8시경 M16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착검까지 한 무장원병 중대병력이 상도동 YS집 주변을 에워쌌다. 그날 아침 9시에 야당 총재로서 5.17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전두환 군부가 그 기자회견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YS는 이미 응접실에 들어와 있던 내외신 기자들에게 서둘러 회견문을 배포하고 미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보도진에게는 담장 너머로 유인물을 던졌다. 5.17 사태는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폭거입니다. 나는 양심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위기를 딛고 나라를 건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결의를 밝힙니다. 회견문을 서둘러 읽으려고 하는 순간 무장한 군인들의 책임자인 듯한 대령이 이 시간부터 가족 이외에 출입을 금지한다. 기자 비서 당원 그리고 친인척도 즉시 나가라. 는 명령문을 낭독하고는 그 순간부터 무장한 군인들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집안 밖을 완전히 봉쇄했다. 이렇게 하여 그해 5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의 YS에 대한 1차 연금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중 상도동으로 YS를 방문한 외부 사람은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와 마에타 주한 일본 대사가 전부였다. YS는 이 시기에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가 즐겨 썼던 글은 자유, 정의, 대도무문, 극세척도, 사필귀정, 민주광복, 남북통일 등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대도무문, 넉자를 가장 많이 썼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편편록으로 썼는데 이는 나와 YS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YS가 자신의 생각을 메모로 내게 전해주면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문장화하고 이를 다시 YS에게 전해 그의 교열을 받아 한편의 글을 완성하는 방식이었다. 그 중간의 역할은 김덕룡이 했다. 손명순 여사와 김덕룡의 부인인 김열자 여사가 만나 문건을 교부하고 그것을 김덕룡이 내게 전하고 내가 쓴 것은 그 역순으로 YS에게 전달되었다. 연금 중에 썼던 YS의 서예 작품들은 1차 연금이 해제된 1981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부산의 로터리 전시관에 전시되었다. 이때 전시관에 찾아온 사람들이 서도 작품에는 반드시 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서둘러 만든 것이 YS가 태어난 고향인 거제와 정치적 고향이라 할 부산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지은 거산이었다. 또 연금 중에 쓰여진 글은 연주련주를 거쳐 비밀리에 미국에 보내져 1982년 5월 나와 내 조국의 진실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읽혔고 국내에서는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뒤 1984년 4월 1월 서각에서 역시 같은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연금 시절 YS집 골목 건너편에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규희는 옥상에 올라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YS와 대화를 나누고는 했는데 나중에 규희는 그때의 이야기를 담아 꼬마동지 대장동지라는 책을 냈다. YS의 야외활동 공간이라고는 사방으로 너댓평 남짓한 비좁은 마당뿐이었다. YS는 여기서 조깅이라기보다는 제자리뛰기 비슷한 달리기를 했다. 오른쪽으로 15분, 왼쪽으로 15분 뛰기를 반복하다 보니 잔디가 자라던 마당은 타작마당처럼 반질거렸다. 1981년 5월 1일 YS에 대한 가택연금이 풀렸다. 현홍주 중앙정보부 차장이 찾아와 연금 해제 사실을 통보하고 갔다. 이로부터 YS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1차 연금이 풀린 직후 하루는 김동영이 YS를 찾아와 산행을 권유했다. 그의 권유를 받아들여 첫 산행에 나선 것이 1981년 6월 9일 목요일이었다. 그날 산행을 함께한 사람들은
김동영, 최형우, 문보식, 김덕룡 등이었고 올라간 산은 북한산이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김동영의 명륜동 자택에서 출발, 소수의 인원이 봉고차 한 대 타고 산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 정례화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민주산악회의 출범이다. 산악회는 초기엔 아무런 조직도 없이 그냥 주유명산을 다니며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산 정상에 오르면 다도 전두환 을 치는 것으로 울분을 토하곤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산행을 거듭하면서 인원도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산행에도 일정한 규칙과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출범 6개월 후인 그해 겨울쯤에는 정규산행 멤버가 2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때쯤 민주산악회라는 조직 명칭이 확정되고 준비물 분담과 연락 등의 필요에 따라 산행에서의 조편성도 하기에 이른다. 전국 명산에 이름을 붙여 백두산, 지리산, 태백산, 금강산, 더유산 조 등의 명칭이 생겼다. 예컨대 백두산 조에는 김영삼, 홍인길, 김기수로 조장은 백영기, 지리산 조에는 고향이 거창인 김동영, 태백산 조에는 최형우, 금강산 조에는 고향이 강릉인 김명윤이 속했다. 초기 멤버는 대체로 YS와 가까운 직계 부대로 김덕룡, 이민우, 복진풍, 문부식, 유성환, 명화섭, 김태룡, 하견춘, 노병구, 최기선, 조익현, 정채권, 김병환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계속 회원들이 불어나면서 1조, 2조, 3조 등으로 나누게 되고 1985년 22 총선 이후 본부 산행에는 무려 24개조에 이르게 된다. 산행지에 대한 사전 답사도 총무 또는 산행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당일 산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산으로 오르는 대우도 기수가 있고 순서와 서열이 있으며 산정상에 오르면 산행식을 갖게 되는데 그 의식이 엄숙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국민의 기도, 오문 김영삼의 인사말, 회장 이민우의 인사말 등이 있고 마지막에는 산행에 참석한 모두가 원을 그리고 밖을 향해 둥그렇게 서서 산이 떠나갈 정도로 목청껏 야호 삼창을 했다. 뒤에는 야호 대신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민주회복이라고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처음에는 군가에 가사를 붙여 만든 임시 인산회가를 부르며 힘차게 손을 아래 위로 휘둘러 기세를 과시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싸우자는 결의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전통의 신민당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